awards will be given in Korean to four unrepresented participants. Please wear your receiver. So please welcome him onto the stage. 이곳 서울을 찾아주신 박원순 양 내외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서울시의 의장 신호진입니다.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울시와 유엔 제 경감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. 고견을 나눠주시기 위해 먹는 마당으로 들려와 주신 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. 다른 대한민국의 사계절 중에서도 아름다운 아름다운 서울의 마을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대했습니다. 이번 2019 서울 국제 도시 평화 포럼은 도시 평화과 관련한 세계 여러 도시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겠습니다. 또 앞으로 개별 도시가 겪게 될 각종 위기 상황들이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엔 국제기구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도시 회복력은 개인의 회복하려고 한다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. 매월부터의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상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. 그런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을 갖습니다.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먼저 자존감입니다.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경제가 뚜렷할 때 위기에서 나를 이겨내줍니다. 그리고 건강한 관계입니다. 부모 자식과 부부간, 친구간, 직장 동료간, 건전한 신뢰관계는 위기가 나기로 간 흔적들을 치유합니다. 언제든 믿고 의지할 곳이 있을 때 온전히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정상 궤도에 돌아옵니다. 도시 회복력도 같은 것 같습니다. 재난체, 대형 사고, 기후변화, 경제불안 등 각종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 스스로 대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. 그것이 도시의 자존감입니다. 그리고 세계 도시가 견고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. 그것이 도시의 건강한 관계일 겁니다. 저는 이런 만남의 자리가 그 역할을 해주리라 도시의 자존감을 키우는 자리, 도시의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자리, 이것은 지구촌 모두의 회복력.